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광양경제청이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해 실무팀을 본격 운영합니다. 광양경제청은 업무 혁신과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2020 비전 달성을 위해 기업 투자 유치팀 등 4개 팀으로 핵심 과제 추진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청은 형식적인 관례와 답습을 탈피하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추진팀을 운영해 광양만권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여자만에서 생산되는 폐류를 안전하게 수출하기 위한 폐류 수출 지정해역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자만 3만 1천 헥타르 가운데 새꼬막과 피조개 등 폐류를 생산하는 1만 4천여 헥타르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폐류 수출 지정해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지정을 건의한 데 이어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이들 지역의 기초위생조사와 오염원 차단에 나섰습니다. 내년 말쯤 여자만이 폐류 수출 지정해역으로 선정되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폐류를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에 안전하고 높은 값에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순천만 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특색 있는 정원이 지역 관광의 새로운 명물로 떠올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메르스 여파로 관람객이 크게 줄었던 순천만 정원. 순천만 정원의 관광객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관람객은 모두 23만 7천여 명. 지난 6월에 비해 40%가 늘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색 있는 남도 여행지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오니까 우리가 흔히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철로서는 바다나 산을 많이 선호하는데 이국적인 정취가 흠뻑 풍기고 꽃과 함께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더욱이 국가정원 지정을 앞둔 순천만 정원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관람객은 지난해 수준인 3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청소년들의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도 강화합니다. 올 상반기 수학여행으로 24만여 명이 찾은 만큼 하반기에도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전문 우리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질 것이고 또 국민들의 힐링의 행복의 쉼터 이러한 공간으로 점점 그 품격을 더해갈 것입니다. 국내 첫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있는 순천만 정원. 국가정원 후광 효과로 한여름 관광객들의 발길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난 6월 선출된 순천대 총장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작업이 이르면 이달 중순쯤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대 총장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가 1, 2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의 논문 표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 말에는 검증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연구실적물은 모두 18편으로 추천관리위원회는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총장 임용 후보자들을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4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순천경찰서 소속 37살 A경장이 몰던 승용차가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아 A씨의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사고 당시 A경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1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경찰서는 A경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른 광역도시공간은 달리 호남 지역에는 시내 면세점과 카지노가 전무합니다. 시설 자체의 논란을 떠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관광 활성화에는 분명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커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의 필수 시설로 꼽히는 시내 면세점. 서울의 6곳, 제주와 부산의 2곳, 대구, 울산, 대전 등의 각각 한 곳씩 모두 16곳 있습니다. 중국인 등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쇼핑 장소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호남권에만 없습니다. 이번 달에 세 곳이 추가로 가를 받았는데 역시 서울 두 곳과 제주 한 곳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또 하나의 시설로 꼽히는 카지노입니다. 내 외국인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전국에 19곳 있는데 제주를 빼면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강원 등 수도권과 동부 측에 집중돼 있습니다.
역시 호남에는 단 한 곳도 없는데 호남은 시내 면세점과 카지노의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다든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카지노라든지 면세점 설립 자체들이 어려웠었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시내 면세점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 증가폭 등 관련 규정에 묶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남도 역시 여수 경도에 카지노와 면세점이 포함된 정부의 복합 리조트 사업 공모에 나섰지만 수요와 접근성 위주의 평가 방식 탓에 남의 잔치에 들러리만 설 우려도 많습니다. 관광 인프라에서 벗어나서 관광 매력물로서도 저희가 이제는 이 두 가지 것들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지만 이 관광 산업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서해안고속도로나 호남고속철도에서 보듯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사례는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관광산업의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지역 관광 활성화도 그만큼 멀어질 뿐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고산 윤선도 선생이 만들었던 한국 전통정원 금세동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 꼭대기에 조성된 금세동은 복원을 위한 발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은 골짜리를 지나고 산 정상까지 수풀을 헤치며 힘들게 오른 곳. 자연을 그대로 담는 한국의 전통 정원인 온림터가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응가든 고산 윤선도 선생이 꿈속에서 봤던 곳에 22개 비경을 찾아 만들었다는 금세동입니다. 문헌 속에서만 전해지던 금세동이 370여 년 만에 향토 사학자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국가사조로 지정된 금세동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발굴 조사를 통해 그 윤곽을 차츰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산이 후학을 양성했다는 교우제와 침소했던 회심당, 신선의 삶을 꿈꿨던 정자, 휘수정, 연못 터등도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의 목적은 금세동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주변 유구, 그러면 평탄지, 연못 등을 이렇게 발굴해서 그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고. 해남군과 문화재청은 발굴 조사가 끝나면 하늘 정원인 금세동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고산이 다녔던 옛길을 문학 탐방로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의 상호 교류를 위한 제1회 한중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가 내일까지 순천과 여수에서 열립니다. 한국 스카우트 전남연맹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중국 학생 600여 명이 참여해 인공 암벽과 카약 등 야외 체험 활동과 함께 양국 청소년들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순천만정원과 여수 박람회장, 향일암 등 지역 관광지를 둘러보는 투어 행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기차 자유 이용권인 네일로 티켓 이용객들을 위한 축제가 여수에서 열립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네일로 티켓을 구매한 청소년과 대학생 여행객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여수 엑스포역 인근에서 네일로 스타 오디션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매주 세 차례 예선 무대를 열 계획입니다. 참여 분야는 노래와 댄스 등으로 최종 선정된 7개 팀에게는 모두 600만 원의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고흥유자가 항산화 기능으로 혈당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고흥군은 전북대병원의 최수환 교수팀이 혈당 상승 소견이 있는 성인들에게 유자 껍질의 주정 추출물을 8주 동안 섭취시킨 결과 혈당 개선 효과와 함께 인체에 안전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군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 식품 원료 인증 개별 인정형을 신청하고 국제 저명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어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섬 체험마을에서 휴가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이 줄어든 화정면 계도마을과 적금마을 등 네 곳의 섬 체험마을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섬에는 해상 펜션과 민박이 잘 갖춰져 있고 낚시와 해녀 작업장 체험은 물론 조개캐기 등 다양한 어촌 체험을 즐길 수 있어 해마다 여름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행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까지 노인복지팀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편성한 뒤 9,8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이 계속될 경우 외출을 자제시키는 등 보호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전 11시를 기해서